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자 제10반 심리법 강의 1517페이지 제10절 현상 광고 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0절 현상 광고. 로마 절반의 소설. 1번의 의인 사회적 작용. 현상 광고의 의인은 그것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반가로마 절반에 현상 광고도 계약으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하나. 반가로마 절반에 단독 행위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라고 한다.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사견을 현상 광고를 단독 행위라고 이해함으로 의인은 인설에서와 같다. 현상 광고 제도는 중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별로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의미가 적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법적 성질. 현상 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학설은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계약설과 단독 행위설로 나뉘어져 있다. 계약설은 그 이후로 동그라미 1번 민법은 현상 광고를 전형 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675조 의무는 동그라미 3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 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단독 행위설에 의하면 민법 채권권의 계약장은 논리 주요한 채권 발생 원인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 동그라미 2번 677조가 광고에 있어서는 모르고 지정인간 자에게 보충권을 인정하는 점. 동그라미 3번 679조가 현상 광고를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든다. 사견으로 우리 민법의 기초자는 현상 광고를 계약으로 규율하라고 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상 광고를 계약이라고 하면 특히 광고가 있었음을 모르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상 광고는 단독 행위라고 봐야 한다. 계약서에 의하면 현상 광고는 편모, 유상, 유물 계약이다. 1518페이지 로마 제1반 성립과 효력 양가 1번의 광고. 현상 광고는 단독 행위이므로 일정한 광고만 있으면 성립한다. 여기에 광고는 어떤 지정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불특정 자손에 대한 의사표시다. 광고의 방법, 지정행위 종류, 보수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지정행위 완료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지정행위 완료. 상대방은 지정행위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정행위 완료는 계약서에서는 승낙에 해당하나 단독행위서에는 정치적으로 형치라고 이해한다. 지정행위 완료는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정행위를 하는 자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도 없다. 계약서에서는 이 경우는 준현상 광고라고 하거나 법적 채권 관계로 성립한다고 한다. 양가 3번의 현상 광고의 철회. 민법은 현상 광고의 철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광고에서 그 지정행위 완료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광고에서 지정행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되 그 철회는 철회한 것으로 안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양가로 4번의 광고자의 보수 지급은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광고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광고가 있기 전에 지정행위를 하였거나 광고를 모르고 할 수 불가하다. 보수 청구권은 지정행위 완료 시 생기며 광고자가 지정행위 완료 사실을 알았을 필요는 없다.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익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익인이 동시에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자가 성질 이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의 희망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보수 정권자를 결정한다. 순위 공동으로 지정을 완료한 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보수가 가군이면 분할증도 되고 보수가 불가군이면 불가군직권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뒤에 거 보고 조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